매일매일 바르는 기초 화장품. 제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면소매 토너를 충분히 묻혀서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해주세요. 토너를 이용하여 입술에 남아있는 잔여물과 메이크업 노폐물을 깨끗이 닦아내어 주름에 대비합니다. 면소매 묻힌 토너로 이마 주름 사이에 잔여물을 정리하고 T존을 길게 쓸어줍니다. 목 부위까지 꼼꼼하게. 면섬으로 남은 잔여물을 제거하고 토너의 보습을 이용한 미세각질 관리로 노화를 예방합니다. 면소매 깨끗한 부위를 눈에 살짝 올려놓았다가 바깥 방향으로 스치듯 닦아주세요. 에센스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흡수하기 위해 롤링하며 펴바르세요. 이렇게 롤링해서 바르면 손에 흡수되는 양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얼굴 전체에 크림을 잘 바르고 양 볼, 이마와 턱, 목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피부 결에 따라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쓸어주세요. 톡톡톡 신나게 두드려주세요. 총 10회씩 반복하며 흡수시켜줍니다. 빠르게 흡수되며 탄력 있는 마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손을 모은 동작은 거울 앞에서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하기에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손바닥을 피부에 댄 후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떼어내고 붙이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탄력을 높여줍니다. 탄력을 느끼면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깃털처럼 부드럽게. 이 동작은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시켜 피부 수분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아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두 손가락을 이용해 가볍게 천천히 눌러서 독소,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목 라인이 곧게 펴지게 되어 자세 교정과 목주름 예방에도 효과를 줍니다.